그럼 저희 그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 그 작업 영상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써보시니 어떤가요? 이거 저, 원래 제가 마커를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갖고,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을 한 건데, 네. 이 마커라는 게 원래 이 넓은 면적을 칠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넓은 면적을 칠할 도료가 있고, 마커가 있는 건데, 그죠? 네. 근데, 이 넓은 면적을 칠할 도료를 이 AK의 리얼 컬러, 똑같은 브랜드로다가 이제 이걸 칠을 한 건데, 이 막상 이거 틀리더라 이거지. 이로트 브라운이 안 나오던가요? 색깔이 많이 틀려요. 어? 아니 같은 회사에서 나온 물건이 서로 색깔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료라는 게 이 경험이 항상 중요한 건데 이건 경험 없이 처음에 써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거 마커러가 참 괜찮아가지고 이걸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약간 틀린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경계선을 긋고 에어브러쉬를 하면은 뭐 대충 뭐 가려지겠지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 맞습니다. 네. 색깔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붓을 사용을 해서 병에 있는 노루를 사용을 해서 옛날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그 요 초록색으로 만약에 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카데미 설명서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아카데미 설명서는 초록으로 하게 돼 있고 그게 사실은 그 문헌에 나오는 고증과도 맞아요. 이게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녹색으로 칠하면 요 색은 원래 리얼컬러에서 나오는 같은 이름의 도료와 색깔이 같다? 아 그건 안 해봤는데 요거 비슷한 색이 뭐 시중에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와 비슷한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렇다면 네. 미리 칠해보고 네. 색을 한번 칠해서 칠해보고 가능한 비슷한 색으로 조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제가 같은 메이커 둔켈겔프 저먼 옐로우라고 하나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니까 색깔이 거의 비슷해서 쓸모가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이 라트 브라운은 색깔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네. 하필이면 이걸 골라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마커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요새 기술이 막 발달을 하니까, 우리 보면 전투식량도 뜯어먹냐 막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돌연 항상 섞어야 되는데, 그죠? 타미야 마커는 이렇게 하면 따가따가 소리가 나요. 근데 얘는 섞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열어가지고 칠만 하면 돼요. 되게 편한데, 그렇게 아마 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색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알료 자체가 얘네들이 색을 생각 없이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생각 없으면 이거 장사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면, 리얼컬러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페인판, 일본어판, 색깔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컬러 샘플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시안과 인쇄 상태가 많이 다르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 알료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얇고 붓자국도 거의 안 남게 잘 칠해지는 좋은 물건이니만큼 조색만 잘해서 맞춰준다면 훌륭한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저 하드엣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뭐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네. 그리고 요 다음에 저 우리 라이필드 키트 나오면은 마스킹해서 제대로 삼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라이필드 키트 필요가 있나? 아, 신제품 소개를 하면서 한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네. 방송을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럼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 지금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